이제 그만하자 아들. 뭐야? 진짜 하루트 너야? 맞아. 내가 귀신이야. 야, 왜 나한테 말 안 했어? 왜? 준규야. 왜? 도대체 왜? 왜 너가 귀신인 건데?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아씨. 네가 어떻게 여기 온 이유가 뭐야? 왜 하필 우리 반이냐고! 사실 난 10년 전에 이 반 학생이었어.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고 그 증세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학교에 있는 날보다 병원에 있는 날들이 더 많았어. 남들처럼 평범한 학교 생활 한 번 못 해본 게 죽어서도 한으로 남아서 교실을 못 떠나고 있었는데. 네, 이지야? 네? 네. 어? 안녕? 여기 사원 맞지? 너네 만난 거야. 앞으로 절대 무섭게 안 할게. 그러니까 지금처럼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? 역겨워.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하지 마. 그런다고 네가 저지른 잘못이 없어져? 누워있는 박지호가 괜찮으시냐고.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야. 야,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야? 지금껏 반 전체를 속여놓고! 정원 학생, 그건 비켜요. 아저씨도 한 통속이잖아. 뭐야? 다들 왜 이러고 있어? 어? 여기 왜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닙니다. 그럼 실례 많았습니다. 아, 예. 야, 얼른 자, 자리 가서 앉아. 어? 집에 가야지.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것뿐이네. 이렇게라도 우리 아들 안이 풀렸으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루도 약간 조금 불쌍했어. 뭐? 아니,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랬을까 싶더라고.
죽어서도 못 떠나고.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. 그동안 우리가 감싸줄 때마다 뻔뻔하게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. 난 그게 너무 괘씸해. 그런가? 하, 벌써 까먹었냐? 내 데모 이상한 거 장난쳐놓고 까마귀에 음악실, 중규 고민형, 그리고 축제 때까지 보란 듯이 우리를 농락한 거야. 수아 씨랑 짜고. 그건 그러네. 아사히, 넌 어떻게 생각해? 마다 추리츠. 야, 넌 꼭 중요한 순간에 그러더라. 뭐라는 거야? 아직은 중립이래. 와. 준규야, 루터는 말하지 마. 그래. 반장, 하루토 어떻게 할 거야? 뭘 어떻게 해. 당장 내쫓아야지. 뭐 다른 수 있어? 아니, 그냥 암튼 내가 귀신을 봤다는 게 아직도 안 믿겨. 무섭거나 징그러울 줄 알았는데 완전 그냥 사람 같잖아. 괜히 쓸데없는 입 하지 마. 어쨌거나 귀신일 뿐이야. 일종의 지방령 같은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 너가 한번 찾아봐. 너 그런 거 박사잖아. 아, 그래야겠다. 들어갈 거야, 말 거야? 미안해. 처음에 너가 귀신으로 몰리게 만든 거. 적어도 사탄은 아닌가 보네. 진짜 안 들어가? 용기가 안 나네. 그냥 아빠 도와주려고요. 선생님. 그때 약속하신 교사 추천서가 곧 필요할 것 같아서요. 혹시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? 야. 그거는 네가 시끄러운 일을 안 만든다는 가정하에 한 얘기 아니었니? 네? 너 축제 때 그 난리를 피우고 임마 박정우까지 다쳤어. 아니, 반장으로서 그 정도 일도 컨트롤 못하면서도 무슨 놈의 추천서냐? 나가라, 바쁘니까. 이게 다 하루토, 너 때문이야. 퇴마를 할 거예. 뭐라고? 하루토는 방령이 아니야. 크게 상관 있나? 어차피 산 사람도 아닌데 그딴 건 하루빨리 없애버리는 게 나아.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? 뭐야, 설마 반대라도 한다는 거야? 그렇다면? 그럼 넌 빠져. 나머진 다 동의하는 거지?
내일 반에서 투표하기로 했어. 루토를 퇴마시킬 건지 아니면 받아줄 건지. 그 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. 혹시 그날 너 이렇게 만든 거 정말 하루토 짓이야? 다행이다. 그럼 나랑 지훈이가 루토 손을 들어줘도 될까? 하루토 퇴마에 찬성하는 사람. 그럼 반대하는 사람. 손 안 든 사람은 뭐야? 기권. 아, 표수가 똑같은데? 어떡하지? 도대체 왜 반대라는 거야? 하루토가 우리한테 피해준 것도 없잖아. 없긴 왜 없어? 하루토 아니었으면 내 추천. 정우야! 진심이냐? 왜? 하루토가 너 다치겠잖아. 결과 나온 것 같네.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유, 부럽네. 나 오랜만에 왔더니 처리할 게 한 트럭인데. 힘내세요. 화이팅! 아, 놀리는 거야, 뭐야. 가요. 어, 잠깐만요, 이 선생. 네? 그 저 사고 나던 날 그 3월 모의고사 성적표 누락됐다는 거예요. 아. 아, 그때 바로 다시 확인해봤는데 누락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. 아이, 없기는. 그 아무리 찾아봐도 하루토께 없는데. 하루토요? 하루토가 누구예요? 아, 우리 반 학... 네, 여기에요? 네. 저... 최현석? 네. 자, 선생님! 얘 안 부르셨는데요? 응? 이름 뭔데? 하루토요. 전선을 걸으셨나? 아니에요. 네, 들어가요.
뭐야 이거? 하루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. 아 그래, 걔도 하루토였지? 아 왜 걔 있잖아, 동민이 너 임마 내 학생이었을 때 우리 반. 아 기억 못하는구나. 하긴 학기 초에 두세 번 나온 게 다였으니까. 아파갖고 학교 며칠 못 다니다가 죽었거든. 아니 그런 애가 있었어요? 저기 캐비넷에 국마음 찾아봐. 어디 생기부 있을걸? 똑바로 말해. 축제 날 박정우 다친 거, 반 애들이 귀신 봤다고 난리친 거, 그거 하루토랑 관련 있어? 너 뭐냐? 10년 전에 죽은 네가 여기 왜 있어! 선생님. 선생님? 입 닥쳐 새끼야. 나 다 기억났으니까. 네가 여기 왜 있는지, 어떻게 있는 건지 그것까진 내가 알 바 아니고. 당장 내 눈 앞에서 꺼져. 꺼져 이 새끼야. 선생님. 꺼지라고 이 새끼야! 꺼져 이 귀신 새끼 안 꺼져? 아, 야, 너네도 알고 있었어? 알고 있었냐고 이 새끼들아! 새끼들 진짜. 너네 잘 들어.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하루토라는 애는 없어.